안녕하세요.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. 네, 어제 다우지수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, S&P500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죠. 오늘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48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16포인트, 코스피 200 지수가 7.4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래도 코스피는 일본 니케이에 비해서는 양호하네요. 1.7%밖에 하락을 안 했으니까. 일본은 차그마치 1285포인트, 3%가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. 우리나라도 만약 그 정도 하락이 보였다면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 이상 네, 하락을 보인 거죠.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거든요. 코스피는 일본 주식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동안 적었고 미국 주식도 보면은 나스닥하고 S&P는 많이 빠졌잖아요.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우는 좀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으니까 하락폭도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시간의 선물은 장중에 계속 오르고 있다가 막판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또 급하게 또 플러스로 돌아서네요. 네, 오늘은 뭐 지수가 많이 빠져도 안심 종목은 뭐 아주 뭐 상황이 좋네요. 견고합니다. 올라가는 것도 좀 있고. 흐림 로봇은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. 네, 2600원까지. 그것도 급등이 나왔고, 그리고 우리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오늘 또 상승, 네, 마감했네요. 대부분 안심 종목에 뭐 하락은 별로 없고 미미하고 상승 마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신풍도 1000원대에서 견고하게 하락하지 않고 있고 800원에는 무조건 매수하겠죠. 빠질 게 없다고. 그리고 비상교육도 오늘 좀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4700원, 40원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히림도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7,4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. 마감은 100원 상승한 6,670원에 마감했네요. 네, 히림 좀 재료가 있다고 했죠. 6,000원 아래에서는 네, 매수 가능하겠고 또 6,000원부터도 매수 가능하겠는데 분할 매수했으면 하여튼 수익이네요. 여튼 지금은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심 좀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빠지지 않는다겠죠.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큰 하락이 오면은 몰라도 어지간해서는 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. 네, 미국 주식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62선까지 이탈했고,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하락불 키웠어요. 그래도 62선까지 왔고, 그리고 XMP, 네, XMP 같은 경우도 현재 62선은 잘 지키고 있는데 전조점을 약간 이탈했네요. 네, 다우는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견조하다고 보면 됩니다. 22선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봐야 되고, 아직은 뭐 상승에 의한 조정이에요. 일단 다우로 볼 때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폭이 중요하겠죠. 만약에 내일 추가로 또 하락이 좀 나온다면 몰라도,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올라갈 때 보면 되고, 특히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지만 코스피 지수도 중요해요. 오늘 결국엔 122평선까지 내려왔죠. 제가 122평선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겠죠. 어제도 얘기를 했고, 결국엔 오늘 122평선 이탈했다가 거의 그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. 네, 물론 뭐 한 차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보다는 반등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네,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나 보고 상황 봐가면서 또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뭐니 해도 푸대치 수익이 많이 났는데, 어제 단톡방에 얘기를 했죠. 코스피 지수가 122평선까지 빠지면 이 종목이 700원에서 8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765원 찍었네요. 네, 765원. 종가에도 지수가 밀리면서 740원까지 올라가다가 막판에 또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6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아침에 몰라가지고 또 시가의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고가 거의 한 735원, 40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. 오늘 아침 방송에서 최하 2000에서 최고 500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했는데, 최고점에 좀 팔았으면 한 3000만 정도 수익이 났는데, 시가에 좀 팔아주고 또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. 그래서 245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.
만약 일본 주식 마냥 뭐 우리나라 주식도 좀 크게 빠졌다면 이제 5천까지 수익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그래도 확실한 큰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번에 수익이 난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추적하라고 조정되면 그때는 더 크게 이제 베팅할 수가 있는 거죠. 더 자신감도 생기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하락 오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 전에 제가 1800만 벌었다 했죠. 저는 크게 하락하기 전에 그래 다시 반등 나온 다음에 하락할 때 그때 이제 큰 수익을 낸 건데 이번에도 네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물론 먼저 지수를 봐야 돼요. 코스피 지수를 보고 이게 뭐 이번에 반등 나온다 해가지고 다음에 큰 하락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반등 나온 걸 봐야 돼요. 그리고 움직이는 거 봐야 됩니다. 내려갈 때도 그러면 큰 하락인지 작은 하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작게 주면 이번처럼 먹으면 되고 크게 주면 대박을 보면 됩니다. 네, 주식 투자는 대응만 잘하면 뭐 오를 때는 주식으로 벌고 내릴 때는 헤지로 크게 벌면 된다겠죠.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면 빠져서 좋고 오르면 올라서 좋고 뭐 다 좋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종목을 간소화해가지고 한두 종목으로 수업으로 보는 게 좋고 물론 장이 좋고 운영자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종목 수가 좀 있어도 되지만 적으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한두 종목으로 하는 게 대응하기도 좋고 수익 내기도 좋고 특히 멤버십 핵심 종목으로 가면은 또 훨씬 유리하죠. 수익 내기가 추천하자마자 한 종목은 큰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고 또 한 종목은 현재 오늘 같은 날도 별로 빠지지 않았잖아요. 수익 중이고 그리고 또 매수가 오면 또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멤버십 2단계만 해도 종목 여러 개 주더라도 그중에서 한두 종목 좋다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. 그런 거로 대응을 하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하락이 와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ELW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했고 한번 양매수를 해봤네요. 오늘 거의 급판에. 왜냐하면 내일 뭐 지수가 더 빠질지 한 차례 급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콜하고 푸다고 양매수 하기가 딱 좋아요. 지금 시기적으로. 왜냐면은 오늘 25일이니까 아직 만기가 2주 남았잖아요. 2주 남았으니까 딱 좋지 양매수 하기가. 왜냐면은 이게 며칠 안 남으면 양매수 하면 안 됩니다. 잘못하면은 두 개 다 손실 봐요. 그래서 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또 지수도 크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양매수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지수가 콜에서 100% 이상 수익이 나면은 또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차례 빠진다면은 푸드에서 다시 또 추가 수익이 나고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또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푼 먹고 콜은 또 본전이나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양매수 들어간 겁니다.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양매수가 상당히 어려워요. 쉬운 것 같지만은 양매수하면 잘못하면 양쪽에서 까먹습니다. 벌어도 별로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진짜 양매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제일 어려운 게 양매수예요. 쉬운 것 같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큰 수익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. ELW는 양매수보다 어제같이 뭐 조금 움직일 때는 한 700만원 수익이 나면 됐고 오늘같이 많이 움직이니까 대본에 또 2400-2500만원 수익이 나잖아요. 매수는 어제보다는 덜했거든요. 이때는 제가 총 매수한 게 12만 주를 매수했고 어제는 7만 주밖에 매수 안 했어요. 그런데도 수익은 엄청났죠. 만약 어제도 그렇게 많이 매수했다면은 쉬운 일이 상당히 많이 났겠죠. 거의 한 4천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. 지수가 이제 빠질수록 반등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좀씩 줄인 거예요. 만약 안 줄이면은 또 그동안 벌은 거 여기서부터 벌은 거 한 번에 또 손실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가다가 조금씩 주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. 네, 코스피 지수 폭락장에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단톡방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늘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은 저는 3개월에 45만 원밖에 안 되지만 물론 멤버십 회원이죠. 아닌 분은 65만 원. 딴 데는 뭐 두 달인가 3개월인가 500만 원 받는데 이때 500만 원. 네, 그리고 보통 100만 원 정도는 받죠 한 달에. 저는 기본 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. 오늘도 수익 내가지고 또 후원하신 분 계신데 수익 내면은 조금씩 후원하시면 됩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수익 크게 나면은
제가 2천만 원 벌으면 저보다 더 버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. 돈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, 그리고 또 한 2천만 원씩 벌으신 분들도 또 대여섯 명씩, 대여섯 분 나오고, 또 나머지 이제 200, 300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, 이번에는 그게 많이 나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번엔 자신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성공하다가 한 3개월 연속 성공하다가 두 번인가 세 번 실패했잖아요.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성공을 했고,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뭐 실패 없이 주구장창 성공할 수는 없어요. 10번 성공하면 또 한두 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꾸준하게 일정하게 비중을 맞추라겠잖아요. 그래야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3천만 원 벌고 여기 실패할 때 한 1,500 까먹었거든요. 그리고 내려올 때 오늘만 해도 2,300, 어제 700, 3천, 4천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.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. 이게 뭐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뭐 계속 벌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네, 이번보다는 다음 게 진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큰 하락이 온다는 거는 제가 직감하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외로 큰 수익도 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. 물론 뭐 멤버십만 들어오셔도 되긴 하지만은 내려갈 때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또 비용이 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은 비용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오늘 뭐 만주만 홀딩했어도 400만 원인가 이상 수익이 났어요.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 다 개인 카톡으로 전부 다 상담해 주지. 네, 그런 식으로 한 전문가 대한민국에 네,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. 네,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내일 아침 단톡방 안에 그 핵심 종목 3, 4단계 그리고 2단계 아침 방송은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 움직이는 거 보고 추천주하고 파생 ELW 대응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임TV였습니다.